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에 있는 공장 부지 할 만한 땅입니다. 가조 IC에서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3분 4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지금 공단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수 공급이라든지 전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허가라든지 오는 거는 이제 짚어보기 위해서는 거창 군청 허가과라든지 이런 데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우선에 그 현장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좌측 우측 다 있습니다. 좌측에는 약 1400평 정도 되고 우측에는 약 600여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는 안 팔고 일괄로 매매하는 걸로 그렇게 땅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좌측 우측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지금 2차선이 놓여져 있습니다. 대형 출해라 그리고 앞사발이 장축까지 다 진입 가능합니다. 자, 장단점을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또 현장을 먼저 또 한 바퀴 백 돌아야 되겠죠, 그죠? 일단 먼저 들어온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온 영상 갑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에 있는 땅입니다. 우리 땅은 좌측 우측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땅은 공단 앞에 입구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먼저 지금 그 카메라를 들은 위치는 큰 땅인데요. 요 땅 평수는 약 1453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지금 조경수 비슷한 게 이제 심겨져 있는데요. 저쪽은 지금 평수가 622평 정도 됩니다. 합쳐가지고 약 2000여 평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벼 경작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상은 지금 보면은 논이 반듯하게 참하게 생겼는데요. 지적도상 보면은 울퉁불퉁하게 부정형의 땅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제가 사무실 가서 제가 지적도를 펴가지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먼저 현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좌향은 남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도는 공장 용지, 또 창고 용지,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택 단지 용지, 이런 거 뭐 용도로 활용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이 오늘이 지금 토요일 정도 되는데요. 제가 뭐 편집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송은 지금 토요일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11월 오늘 6일이가 정도 되는데 6일인데요. 공장은 지금 보니까 주위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몰라, 평일날 공장 돌릴 때는 소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휴일이다 보니까 공장이 조용하네요. 인근 공장들이. 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황상 지금 논은 반듯합니다. 우리 논은 반듯하고 지적도상은 좀 울퉁불퉁해요. 아따 넓다. 1000평이 넘어가니까 평수가 상당하죠. 아따 산 좋다. 가조 IC에서 현장까지 오는데 3분 4분 밖에 안 걸렸습니다. 대구까지는 지금 보면은 약 45분 50분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됩니다. 대구까지는 40분 45분 정도, 거창은 여기서 한 15분만 하면 갑니다. 뷰가 좋다. 자, 이쪽 저쪽 길이는 사무실 가서 한번 땡겨보도록 하고요. 제가 안 재고 왔네. 아, 또 옆 공간이 크다. 인근에 온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바람이 시다. 밑에는 이거 뭐고? 밑에는 뭐 밭으로 활용하고 있네. 자, 공장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군청 저 허가과에 가서 문의를 하시고, 지금 기반 시설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용수 공급이라든지 전기 공급 요런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춥다 여기는. 입도로 가겠다. 추워. 바람이 시원하면서도 상쾌하고, 또 요 인근에는 지금 오염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장, 이 동네 공장들이 뭐 식품 공장이 좀 주로, 종갓집이 저 있네. 종갓집 유명하잖아요. 김치 공장으로. 김치 공장이 여기 있는 것 같다. 종갓집 김치 공장이 저 앞에 보이네. 자, 우리 땅은 단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2차선 도로에서 큰 차가 진입하려면은 옹벽이 지금 처져가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옹벽을 좀 철거한 후에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는 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현황은 지금 땅이 반듯해 보이는데 지적도 상에는 울퉁불퉁하게 생겼다 하는 거, 그거 두 개 외에는 짜다시리 단점이 없다, 장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공사 뭐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장 짓는 그 업자들하고 협의하시면 돼요. 옹벽 말하는 이 옹벽이에요, 이 옹벽. 이 우리 땅은 지금 도로보다는 한창 덜 얹혔어요. 자, 옹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2차선 옹벽으로. 자, 한 바퀴 빙 돌았어요. 이거는 덤불이 있어가지고. 아씨. 우들라차. 자, 나왔습니다. 다시.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땅으로 진입하려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지금 그 보이는 옹벽 있죠? 옹벽 공사를 저 일부를 철거를 하고 진입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 자, 이쯤에서 이제 진입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 주변에 이제 옹벽을 철거를 하고. 자, 이 옹벽은 그대로 놔두시고. 자, 우리 땅은 요까지 이제 경계지 싶어요. 자, 요까지. 자, 요까지 이제 우리 땅 하단부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땅은 2차선 도로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들어가려면은 옹벽 공사를 그 했는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물론 이제 개발행위 허가 받았는 거를 첨부를 해야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옹벽 공사 했는 걸 철거를 하고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 그거 외에는 크게 우리 땅은 나무랄 데가 없다. 금액적인 면에서도 적당하다, 이런 생각되고. 그리고 이 공단 자체가 지금 오염이 없는 그런 공장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업종 비슷한 있잖아요. 그런 공장들은 이곳에 허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더 자세한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창군청 허가과라, 그 다음에 토목설계, 건축설계 전문으로 공장설계 전문을 하는 분들한테 컨설팅을 맡겨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땅 봤으니까 건너편에 또 작은 땅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땅은 조경수가, 관리되지 않은 조경수가 지금 식재되어져 있습니다. 저 땅도 맞습니다. 622평 정도 됩니다. 건너편 땅은. 자, 건너편 땅도 좌측에 있는, 좌우측 지금 다 포진 데가 있는데, 자, 이쪽에 봤을 때 지금 우측에 있는 땅도 옹벽을 공사해서 철거를 해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되겠고, 좌측편에 있는 땅도 옹벽 공사 철거를 해서 진입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편에 있는 600여평의 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런 거는 공장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미 지금 옹벽 공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공사만 하시면 됩니다. 땅 주인이 김해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 공사할 때 옆에 계셨으면은 진입도로 공사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었는데, 멀리 계시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못 하셨나 봐. 자, 진입하는 데는 문제 없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공장을 한 게 한다 이러면은 그 2차선에서 바로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레밍콘 차라든지 또 대형 초레라, 또 앞사발이 11톤 장축 이상 이런 큰 차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리되지 않는
조갱수가 싣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은 양쪽 다 뜨는데 드런치 가지고 좋아요. 자, 지금 그 보는 땅은 평수가 622평입니다. 자, 밑에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땅도 참하다. 그리고 확인을 했는데 저 건너편에 대형 축사가 하나 있는데요. 소가 없어요, 지금. 아, 낙엽 빨는 소리. 아, 또 이거 땅 참하다. 소가 안 보입니다. 대형 축사인데 소는 안 보인다. 자, 우리 땅 경계는 요까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하단부입니다. 자, 여기가 하단부입니다. 우리 땅 뺑 돌아가면서 자연석으로 축대공사를 다 쌓아놓은 것 같네요. 마참하다. 지금 축사 보이시죠? 소가 없어요. 그죠? 앞으로 소가 열란가? 지금 소가 안 보여요. 소가 안 보여. 저기 소가? 일단 소는 안 보이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자, 좌측 우측 땅 지금 다 봤습니다. 자, 우리 땅 우측편이 큰 땅입니다. 저쪽에는 1400여평 정도 되고 이쪽은 600여평 정도 됩니다. 합쳐가지고 2000여평 정도 되니까 매매 금액은 우리 저 사장님 사모님하고 협의해가지고 금액을 저렴하게 올려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좌우측 다 옹벽을 철거를 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형차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이쪽에는 좀 들겠다. 진입도로 공사비. 저쪽에는 진입도로 공사비가 얼마 안 들겠는데 이쪽에는 땅이 너무 높아가지고 진입도로 공사비는 좀 들겠다 하는 거. 아, 대여 땅이 참하대. 따로는 안 파신다 하니까 양쪽 다 매입 의사가 있으신 분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현장은 다 훑어봤고요. 사무실 가서 보충 설명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습니다. 석강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가조 아시고요. 여기 가조 면소재지입니다. 가조 면소재지는 그 읍단위 규모라서 웬만한 장복이라든지 있을 거는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해결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 땅에서 가조 IC까지는 약 2, 3분 거리, 그 다음에 가조 면소재지까지는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조 IC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바로 좌회전 해가지고 쭉 이리 와가지고 다시 좌회전 하면 바로 이 매물까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조 IC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바로 좌회전 하면 바로 오늘 매물로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곳은 1400여평 또 한 곳은 600여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석강 농공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총 필지수가 많아요. 자, 필지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다섯, 여섯, 일곱 필지가요. 1453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아홉, 열, 11쪽 건너편에는 총 4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8, 9, 10, 11은 622평입니다. 합쳐가지고 2075평입니다. 그리고 저쪽편에 건너편에는 이렇게 축사가 하나 있는데요.
대형 축사인데 오늘 그 먼발치에서 봤는데 손은 안 보이던데 자세하게 보려면은 그 안에까지 근처까지 가봐야 되겠죠, 그죠? 그건 참고하시고 직접 한번 방문 요망입니다. 자,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지금 보면은 정남향이고요, 이제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서향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남향으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남향으로 건축을 가능하나 나중에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면 이쪽 방향 서북 방향으로 건물을 지어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은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땅은 진입도로 공사를 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입해 가지고 이렇게 더 가는 진입도로 공사를 토목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있는 땅도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토목 설계 또 넣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토목 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것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자, 다른 것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 삐뚤삐뚤아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뭐 현황상은 지금 반듯해 보이는데 지적도상은 그렇습니다. 지적도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우리 땅은 지금 요렇게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땅은 토목 설계를 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그런 진입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든지 그래 해야지만은 진입도로 가 확보되고 또 대형 출레라라든지 또 앞사발이 장축 트럭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공장 컨설팅 전문을 하는 설계사무소, 토목설계사무소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쪽에 가셔서 소장님들한테 의뢰를 하시고 더 자세한 거는 내가 알아보겠다 하면은 거창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남 거창군 가조면 석당리에 있는 석당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양쪽 다 동시에 파는 겁니다. 일괄 매매입니다. 일괄. 자,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답으로 되어 있고 총 면적은 6860제곱미터입니다. 2075평입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적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공장 허가 득할 때 한번 건폐율 용적률 얼마인지 이거는 뭐 알아서 한 달에 40%까지 칠 수 있으니까, 그죠? 다음에 가축사유 제한구역입니다. 소, 말, 저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매출이 제한적이고요. 가축 분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축사하지마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하천 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는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땅 건폐율 용적률을 한번 볼까요? 건폐율 용적률을 한번 봅시다. 건축은 지금 건폐율은 40%고요 용적률은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수는 2층까지 지어라는 뜻이네요. 2층 최대 건폐율 2층까지 지어라 이 뜻이네. 2층까지 짓고 그 다음에 행위자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행위자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뭐 장하지만은 한번 참고로 한번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잖아요, 그죠? 자, 단독주택 가능하다, 그죠? 단독주택 가능하고 다가구 주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가서 제2종으로 들어갈게요. 자, 제2종 공장이 되나 안 되나, 뭐 중요한 공장이잖아요 지금. 석당 농공단지 입구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되나 안 되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 자, 공장은 지금 세모로 되어 있네요. 석당 농공단지 안에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보니까 식품 공장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본 땅도 거기에 관계되는 공장을 하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식품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땅 앞으로 오폐수 정화시설 갈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식품 공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 시설 그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라고 적어놨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모라고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은 다조 IC에서 2, 3분 거리기 때문에 3, 4분 거리기 때문에 창고, 물류창고 있죠. 창고 되네요. 그 다음에 물류터미널 되네요. 그 다음에 집배송시설, 택배 물류창고 되네요. 그죠?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자, 토지 이용객 확인상은 되는데 그 자세한 거는 장 제가 강조합니다. 거창군청 허가과에 문의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들은 영상 그 다음에 사무실 보충설명 다 했습니다. 석당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양쪽 다 일괄 매각입니다. 따로따로 안 파실라 그러시네요. 귀찮다고.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시작하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대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가주와시 인근에 이렇게 큰 땅이 잘 없어요. 계획관리지 없기 때문에 귀한 매물이기 때문에 유심히 많았다가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박사도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엔딩 드론 영상 갑니다.